불에 구운 나무도 쓰고 이제는 물에 빠진 나무도 씁니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온갖 나무들을 다 갖다 쓰고 있죠. 그러니까요. 네, 뭐 이제는 뭐 전 세계 여기저기서 가져오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컨디션 자체가 특별한 애들이 있잖아요. 이제는 뭐 불에 굽고 뭐 찌고 하더니 이제 물에 빠진 애들을 건져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스토리가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재밌죠. 네. 이 싱커 레드우드라는 목재를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하게 되는 건데 이 싱커라는 게 이제 봉돌을 얘기하죠. 봉돌. 그 낚시할 때 그 무게 추처럼 이렇게 달아놓는 돌 있잖아요. 그래서 봉돌을 이렇게 달아놓으면 이제 돌이 이렇게 가라앉는. 그러니까 가라앉아 있는 거를 이제 싱커라고 얘기하죠. 또 야구에서는 이렇게 싱커. 싱커. 네. 싱커가 이제 좀 가라앉는 것 같은 그런. 그 싱커 레드우드는 이제 가라앉아 있던 레드우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테일러의 설명이 나와 있는 거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는 설명을 보면은 타이트 그레인 스트럭처라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조직이 치밀하고 조직이 치밀하고 뭐 물 먹은 거를 말렸으니까 아무래도 좀 그렇죠, 그렇지 아무래도. 않을까 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주 좀 볼드하고 확실하게 좀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오는 굉장히 강한 코어를 가지고 있고 밝은 리스판스와 오버톤은 따뜻한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고 해요. 여기서 이제 쉽게 연상할 수 있는 걸로 뭐를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은 Cedar on steroids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on steroid라는 뜻이 완전 좋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존재하기 힘든 스테로이드 먹인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약 먹었네. 예, 약반 시더 이런 거. 약반 시더. 약반 시더가 이제 싱커 로즈우드라고 보시면 레드우드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레드우드가 물 밑에서 100년 동안 약을 빨고 100년. 올라왔더니 근데 이게 진짜로 100년이나 된 나무를 올려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제 그 레드우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본격적으로 해보자면 이거는 그 테일러 사이트상에 간단하게 나와 있는 싱커 레드우드 설명이고 이제 이 레드우드 여기서 나와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레드우드를 지금 어떻게 구할 수 있게 된 건지 그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 싱커 레드우드라는 거는 그 1883년도 그 전에 1883년도 이전에는 그 나무를 이제 비면은 거기에서 나무를 벤 곳에서 제재소까지 갈 때 강물에다 띄워보냈다고 해요. 그냥 어디서 뭐 실어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정말 띄우는 거야. 뗏목에다 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무를 그냥 띄우는 거야. 띄우는 거구나. 그러면 이제 그 중에 이제 한 2분의 1 정도, 절반 정도는 가는 길에 소실이 된다고요. 아, 밑에 가라앉는 애들도 있고, 네, 뭐 그거 가라앉는 것도 강바닥에 가다가 중간에 가라앉는 애들도 있고, 다 가가지고 거기 이제 그 만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가라앉는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 앞에가 나무 가라앉은 거 천지겠지, 거기 제대소 앞에는. 그 강바닥에 가라앉은 애들도 그 앞에 있는 몰려 있는 애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소실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보호법. 1990년대에 그 보호법이 되기 전에는 이렇게 그 다시 건진 거나 하여튼 이렇게 구한 거를 팔 수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그 보호법 때문에 그냥 나무는 그 자리에 있어야 돼. 아. 막 주워다가 팔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걸 어떻게 지금 이걸 구했냐? 지금 이게 지금 어디서 일어난 일이냐면은 캘리포니아의 훔볼트베이에서 지금 요 제재소 근처에서 이제 일어났던 일이라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데 그럼 이제 그 훔볼트베이 앞에 그 만에 나무가 엄청 많이 쌓여 있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바닥에. 근데 그걸 이제 정부에서 그 훔볼트베이를 좀 이렇게 깊게 뭐 공사를 좀 해야 되는 뭐 그런 이슈가 있었나 봐. 이제 그거를 빼내야 되는 거야. 나무를 빼야 되는 거지. 나무를 빼내야 되는데 그 나무를 이제 빼내고 나니까 이거를 뭐 어떻게 처리할 거야. 있던 데 뭐 강바닥에 다시 던질 거야. 어차피 다시 일로 올 텐데 뭐 이렇게 되니까 이거를 판매를 하겠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렇게 나선 거야. 그래서 거기서 이제 훔볼트 베이에서 빼온 나무를 판매를 해서 공식적으로 이제 유통이 된 게 지금 이 싱커 레드우드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보호법에 의거해서는 구할 수 없는 나무를 어떤 그 정부의 그 어떤 다른 다른 이제 정책 사업 때문에 아주 잠깐 유통이 된 거를 구해온 나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밌네. 그래서 아주 여러 이제 조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되게 큰 통나무도 있을 거고 그 100년 동안 1880년대 그랬다니까 그렇죠. 10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그 물 밑에 있으면서 나무가 뭐 뒤틀리고 변형되고 뭐 미네랄도 쫙쫙 빨아들이고 그리고 그 중간에 있고. 이제 뭐 무늬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그래서 그 100년 동안 물 속에서 정말 자유자재로 변성된 그런 나무들이 한가득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나무들 중 이제 작은 조각들은 이제 음향목들로 쓰고, 큰 조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라이브 엣지 슬랍이라고 하더라고요. 라이브 엣지 슬랩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테이블 이렇게 네모로 하는 게 아니고 그 테이블 중에서는 양쪽 겉에가 이렇게 나무 결대로 살아있는 애들 있잖아요. 맞아, 그런 애들이 이제 라이브 엣지라고 하는데, 그런 용도로 슬라브를 평판을 되게 크게 크게 쳐놔갖고 뭐 가구용으로도 가구 이렇게 하나 봐. 좀 작은 조각들을 이제 음향목으로 쓰고 그렇게 구해온 이제 물에 빠진 대단하다. 100년을 미네랄을 빨아당긴. 네. 그 사실 왜 스완프 애쉬라고 해서 그 애쉬의 물에 그 잠긴 부분을 사용하는 그런 것도 되게 선호되는 기법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물에 잠겨 있는 요만큼의 부분이 아닌 그 만에 빠져 있는 100년째 빠져 있는 나무를 그냥 그걸 올려가지고 그렇다는 거죠. 대단한데? 대단합니다. 자, 그래서 물에 불린 싱커 레드우드 오늘 약반 시더. 그렇습니다. 약반 시더. 싱커 레드우드로 오늘 3시간을 해볼 건데요. 414 리미티드 에디션이 515만 원. 그리고 그래서 리미티드인가? 네, 그래. 그 리미티드죠. 물 먹은 나무 리미티드 에디션. 811 리미티드 에디션이 599만 원, 600이고요. 세 번째 시간에 914 LTD가 992만 원. 거의 1000돈에 가까운 그런. 야, 이제 정말 그 창조 경제죠. 아, 근데 이렇게 나무의 재질 그리고 그 이야기를 좀 알고 나니까 좀 궁금해지고 리미티드의 약간 의미가 좀 더 상승되는 느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또 보면은 여기 재미있는 포인트를 얘기를 해주는데, 이게 100년 동안 가라앉아 있으면서 그 거기 뻘에 있는 미네랄을 굉장히 많이 빨아들여서 나무의 그 재질 자체가 기본적인 레드로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해요. 그리고 컬러도 마찬가지고, 원래 내추럴 컬러에서 그 이제 뭐 블루, 퍼플, 블랙, 옐로우, 뭐 밤색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침착이 색소 침착이 되면서 굉장히 다양한 색상의 그런 무늬목들이 발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414 리미티드 에디션 오늘 해볼 건데, 414가 저희가 기존에 했었던 4 시리즈를 보면은 412 CE 로즈우드 모델이 419만 원, 이게 8.5, 9.0 나왔고요. 그리고 414 CE 로즈우드 모델이 386만 원. 물론 이건 되게 오래전에 한 거예요. 2018년에 한 건데 9.0, 9.0이 나왔어요. 414가 어쨌든 뭐 로즈우드가 적용이 됐을 때 상당히 인기가 있었던 모델이기 때문에 오늘 이 레드우드도 기대가 되고요. 가격은 기존의 414들보단 100만 원 정도가 더 올라간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뭐 할인가 해서 그 가격이니까 진짜 뭐 비싸지긴 비싸겠죠. 네. 그러니까 물에서 뭐 주순나무라고 해서 싸게 팔고 이러지 않아. 더 비싸게 파는 거잖아. 어쨌든 얘네들도 그 뭐 주워서 쓰는 게 아니고 산 거잖아, 정부한테. 맞아, 맞아. 그러니까 매입을 한 거니까 공식적으로. 자,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515만 원이고요. Made in USA. 전장 104.5cm, 무게는 2.21kg, 두께는 109mm, 구프레디트리는 76mm입니다. 그랜드 오디토리움 쉐입을 가지고 있고요. 스트라이프 싱커 레드우드예요. 그리고 뭐 V 클래스 브레이싱이 당연히 적용이 되어 있고요. 축구판에는 이스트 인디언 로즈우드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이제 로즈우드의 레드우드 상판인 겁니다. 레드우드를 축구판에 사용한 게 아니에요. 네, 피니쉬는 바디에 글로스 피니쉬, 4개 사틴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고, 4개는 네오 트로피컬 마호가니가 들어가 있습니다. 헤드머신은 테일은 니켈 튜너, 너트는 네, 블랙 터스크 44.45mm고요. 미카르타 웨이브 새들이 들어가 있어요. 지판은 컬러풀 제뉴인 웨스트 아프리칸 에보니가 들어가 있어서 그냥 일반적인 까만 게 아니고 컬러풀 에보니입니다. 진짜 중간에 또 무늬 목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한 부분을 사용을 했고요.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렛은 20프렛까지 있습니다. ES2 익스프레션 시스템 2 픽업 장착이 되어 있고요. 브릿지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컬러풀 제뉴인 웨스트 아프리칸 에보니, 무늬목의 성향이 강한 에보니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레드우드가 정말 그 결이 촘촘하다는 느낌이 많이 드네요. 약반 시더 사운드 한번 들어볼까요? 침이 없고 이게 촘촘하게 들어가 있죠. 네, 맞아요. 하이 영역도 촘촘하게 들어가 있고 엄청 막 화사하고 막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네, 딱 정제되어 있는 갈금입니다. 그죠? 쫙쫙쫙 네. 들어가 있죠. 그죠? 알찬 사운드. 네, 좀 밝은 시던데. 맞아. 좀 밝은 시더예요. 네, 그러면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좋은데? 그러게요. 시더의 그 어떤 단단한 미들대역과 그 감수성에 그 따뜻한 오버톤 스프루스의 약간의 그 릴리즈 포인트 살짝 맞아. 가져온 느낌. 장점을 맞아. 섞은 시프루스. 아, 발음 시더와 스프루스의 처음에 시더인데 마지막에 스프루스로 끝난다 이런 얘기예요. 시프루스. 아, 약반 시프루스. 그 두 개의 장 상판의 장점을 좀 합쳤다 이런 맞아요. 느낌. 네, 좋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좋네요. 네.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테일러 잡을 때 잡던 그 톤을 한번 잡아볼게요. 네. 미들이 좀 R이 좀 굵은 느낌이 있네요. 어, 좋네요. 이거 괜찮죠? 네네네. 앰프에서 미들 좀 잡은 건가요? 이게 그 예전에도 한번 했었었는데 베이스를 1시 방향 1시까지는 아니고 1시 방향 정도 그리고 이제 트래블을 11시 그리고 살짝 줄이고 네 미드를 앰프에서. 11시에서 10시 사이 네, 네 미드 살짝 더 줄이고 네, 그 미드를 좀 줄여주면 좋아요. 네. 하이 쨍쨍거리면서 좀 괜찮죠? 없애주면 네, 좋습니다.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하면서도 그 따뜻한 오버톤이 뒤에 살짝 묻어 있어요. 네, 좋네요. 좋네요. 이게 뭐랄까 늘 한 대를 구입해야 할 때 뭐 영업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시더보다는 스프루스를 선호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항상 시더의 매력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죠. 선택을 할 때는 늘 약간 결국엔 스프루스를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 다음에 서브기타 네. 이런 느낌이라면은 그 중간 영역에서의 니즈를 좀 충분히 해줄 것 같은 그래서 아 시도 괜찮을까라는 좀 걱정이 안 드는 느낌의 그런 맞아요. 사운드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지금 저희가 했던 고민이랑 비슷한 고민을 하셨던 분들 시도의 매력은 알고 있으나 두 개 중에 선택해야 할 땐 결국엔 고민하다 맨날 스프루스를 갈 수밖에 가는.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분들 하지만 시도류의 사운드가 좀 하나 있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할 때 이게 되게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아요. 너무 막 그 시도 쪽에 그런 약간 좀, 네. 그 뭐라 그래야 돼? 약간 좀 두껍고 맞아요. 미들이 좀 단단한데 배음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 화사한 이런 배음이 아니고 약간 좀 묵직한 느낌의 오버톤들이잖아요. 네. 네. 그 뭐 좀 더 이제 그 어떤 톤의 알이 굵은 그런 사운드인데 그런 스프루스의 이제 그런 그 부스러지는 자글한, 것 같은 자글자글한 배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게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데 맞아요. 얘 지금 레드우드 싱커 레드우드 같은 경우에는 시작은 시더로 시작했는데 뒤쪽에 릴리즈의 그 오버톤이 이렇게 살짝 남아 맞아요. 이렇게 흔적처럼 맞아요. 그런 약간 물광을 낸 것 같은 느낌 맞아 속에서부터 광이 나는 속에서부터 물광 100년 동안 물을 보습이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잘 말려도 밑에서 수분기가 자꾸 나오는 거야. 아 네. 정말 말 잘한다. 이런 느낌으로 조금 그 시프루스의 네 그, 시프루스 네, 그 장점을 약반 잘, 시프루스 좋습니다. 자, 이건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이건 클린빔. 클린빔. 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뿅.
봤습니다.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사실 저는 이제 내 시간을 이걸 다 들어봐야 되니까 뭐 첫 시간이니 아까 했던 걸 이제 싹 가지고 와서 하겠습니다. 아, 약반 C 플러스 가겠습니다. 네, 약반 C 플러스. 우리 한강의 해질녘에 보면은 해질녘에 이렇게 윤슬. 그 윤슬 살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 반짝반짝거리는 맞아요. 결가루 같은 반짝임이 아니고 이런 윤슬 같은 반짝임. 그래서 저는 맞아.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아, 고민되네. 윤슬로 할까 물광으로 할까? 물광이 난 더 땡기는 거 같아. 물광으로. 물광이 더 땡겨. 설명은 윤슬이라고 해놓고 한 줄평은 물광 드리겠습니다. 물광이지. 아, 물광. 생각해 보면 참 그 광의 어떤 그 양대산맥 아닙니까? 물광, 아, 불광. 물광. 네. 그렇죠. 뭐 어떤 걸로 광 내셨어요? 저는 항상 불광이었어요. 불광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불 같은 사람이네 정말. 그렇군요. 물광 시간 너무 오래 걸려. 아, 맞아. 물광파가 있고 불광파가 있었어. 네. 아, 그렇습니다. 성격 급한 사람들이 맞아, 보통 불광. 불광을 많이 하고. 네. 좋아요. 물광. 아, 스쿼드 바로 들어 보겠습니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호씨 사운드 31, 가성비 13, 편의성 15, 디자인 15, 총점 74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1, 가성비 13, 편의성 16, 디자인 15, 총점 75점, 평균점 74.5입니다. 왜 1점 높은지 알겠네요. 네, 편의성.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C플러스의 그 중간 영역에서의 활용도가 좀 높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의 매력을 둘 다 어느 정도는 표현해 줄 수 있다가 이 레드우드의 매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나왔어요. 네, 다음 시간에는 811 리미티드 에디션 599만원입니다. 근데 요거는 가격이 되게 괜찮게 느껴지네요. 왜냐면 얘는 4인데 500만원대 초반, 얘는 8인데 500만원대 후반, 600이 안 넘었다는 데서 오는 그 약간의 그런 심리적인 만족감이 조금 느껴지는 그런 정도의 가격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기존의 일반적인 팔들과 좀 비교를 해서 점수도 소개해드리고 계속해서 싱커 레드우드의 매력을 알아보는 시간을 계속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